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세입니다. 네, 세희 씨는 혹시 어릴 적을 떠올려 봤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신발 선물 받았던 좋은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 운동했을 때, 태권도 선수였을 때, 저희 엄마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나이키 신발로 첫 러닝화를 사주셨던 기억. 맞습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는 굉장히 뭔가 꼭 갖고 싶은 그쵸. 꿈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네. 나이를 먹어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한솔 씨도 이거에 대한 뭐, 에피소드 있어요? 나이키? 저는 제가 네. 굉장히 시골에서 자라왔거든요. 시골 남자요? 네. 한 진짜? 20년 동안 응. 정말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네. 그 동네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응. 저만 유일하게 한솔 씨만 유일하게.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는 우와! 부자 집안에 그러니까 왜 되겠다! 우리 이제 그 응답하라 같은 거 보면은 네. 네. 그때도 뭐 거기에 나오는 성덕선 씨나 뭐 그런 분들이 네. 막 나이키 신발 신었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아, 동네 네. 깡패들한테 뺏기는 에피소드가 그쵸, 나오잖아요. 네. 20년씨였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그 네.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언제나 사랑받는 브랜드, 브랜드. 최고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나이키가 아니었나 생각해 아우, 보네요. 그죠, 맞아요. 진짜로, 1964년 때부터 나이키가 이제 만들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한솔 씨, 이 나이키의 로고가 어디서 따온 건지 알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세희씨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니케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승리의 여신. 오, 그래서 거기서, 아, 그러면 우리 로고로 한번 써봐야겠다. 니케를 미국식 영어로 말하면 나이키. 그래서 이게 나이키가 됐구나. 니킹 말고. 역시 그 수많은 스포츠 네. 네. 브랜드들에서 스폰서로 이제 나이키를 그렇죠. 선택하고, 맞아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의 슈즈나 그 슈즈도 라인들은 지금까지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맞아요.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네. 오늘 만나보시는 바로 브랜드가 나이키. 나이키. 그중에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들이죠. 그쵸. 에어맥스 라인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제품 한번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네. 에어맥스 울트라 에센셜입니다. 그리고, 흰발. 우리 흰발. 이름을 흰발이라고 하죠. 진짜 예쁘게 네. 맞아요. 나왔죠. 너무 네. 예뻐요. 그리고 지금 제 옆으로, 왼쪽으로 있는 에어맥스 태아. 정말 태아 이 제품은 나올 때마다 품절. 솔드아웃, 솔드아웃, 솔드아웃. 항상, 맞습니다. 그죠? 일명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레드 컬러의 태아는요, 요 네. 라인 중에 다른 컬러를 네. 최지우 씨가 신고 나와서 완판을 신고 맞아요, 진짜. 함께 하는 제품이 오늘 진짜 핫한 제품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가운데 있는 제품이 맥스 프리미엄 런입니다. 맥스 프리미엄 런. 요거 신으면 되게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한솔 씨 말처럼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나이키, 항상 로고를 밝혀주잖아요. 할수 있다라는 의지를 많이 바꿔주는 거 아시죠? 이 의미, 네, 운동화 맞습니다. 의미에다.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나이키 Just 조던 it. 유명하죠. 네. 노래 불러줘님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유명해. 안녕하세요. 네안데르탈리님께서 세현이 짱 이쁘다면서. 저도 사랑해요. 누구시지? 완전. 일명 지인이니까. 내 지인이야? 바로. 지인 찬스. 어깨도 싸게 칭찬해 주세요. 저한테. 아니, 나이키 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 방송 오늘 꼭 보세요. 맞습니다. 나이키는 정말 성공을 부르는 아까 그 여신, 니케. 니키가 아니고 니케. 그 여신이, 딱그 여신 이름 하나 딴 것만으로도 이 나이키를 신었었던 분들이 다 자유됐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조던도, 마이클 조던이죠. 네. 마이클 조던 맞아요? 맞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원래는 하는 일이 다 끊겼었대요. 오. 하는 일이 다 끊기고, 알죠? 하는 일이 다 끊기고, 스폰도 다 끊긴 찰나에 나이키에서 우리랑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좋다. 오, 마이클 조던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딱 한마디 했대요. 저희랑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박 친거 아시죠? 역시 이렇게 뭔가 브랜드가 네,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 브랜드 철학 맞아. 같은 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하는 브랜드가 나이키인 것 같고요. 그쵸. 저희가 오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네. 오늘 저희가 이 신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되게 가까이 그쵸. 있잖아요. 소통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오늘만큼은. 소통하고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맞아요. 아니, 오늘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네요. 매장에서도 볼수 있나요?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한정 제품만 저희가 방송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매장에서는 구하시기 어렵고 인터넷에서도 구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한정 제품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이 물어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솔드아웃이 너무 괜찮아요.